로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17,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 담으셨어요. 오늘도 장중에 좀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4%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16,000원 깨고 내려옵니다. 15,800원 오늘의 종가예요. 최근 들어서 좀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손실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제우스는 원래 뭐 저희 아는 뭐 로봇 관련주로 그렇죠. 저희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HBM 섹터로 편입이 됐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HBM용 세종 공정 어떤 장비 요 관련주로 이제 인식이 돼서 지난 연초부터 상당히 뭐 강세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뭐 삼성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좀 4분기까지 지난해 어떤 실적입니다.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어드밴스드향 요 패키징, 세종 장비,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도 이제 제품이 좀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1분기부터 실적이 잡혀요. 그래서 아직 컨센서스가 좀 나오진 않았는데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엔비디아가 좀 떨어지면서 HBM 섹터가 지금 많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버티고는 있으나 HBM 섹터 전반적으로 다 좋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크고요. 아무래도 뭐 대장주, 한미반도체까지 좀 흔들리는데 이런 이제 HBM 섹터의 좀 후발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예, 하락할 때 더 영향을 좀 강하게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이소는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로봇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HBM 섹터 때문에 HBM 섹터의 어떤 동반 조정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실적 부분에서의 조금 기대감이 좀 없다라는 점 그런 부분이 하락의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그래서 요 차트를 띄워놨거든요. 추가 오늘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차트면은 저는 손절을 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추세를 좀 깼거든요. 요게 저점이 2월 초에 형성한 그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예, 그 이선 지금 16,000 대략적으로 500원이거든. 16,500원 정도를 지난 4월 그래도 4월 언제죠? 요때 제가 보면은 4월 한 중순경인 것 같습니다. 4월 중순경에 4월 제가 보니까 4월 11일 예, 그때 형성한 어떤 저점을 다시 또 깼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지금 15,200원까지도 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나 아니면 기타 반도체 미국의 어떤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이번에 올해 지금 이번 주에 있는 매그니피센트 7, 테슬라 뺀 이 6개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것들이 좀 좋아야지 될 것 같아요. 성장주, 특히 반도체가 가려면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후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숫자로 좀 증명해 보여야지 HBM 섹터도 같이 올라가고 제우스도 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15,200원 정도를 만약에 터치하면은 더 내릴 수도 있어요. 조금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SK하이닉스가 25일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때 실적이 좀 괜찮게 발표가 되고 반도체가 턴한다면 다시 재차 19,500원 정도는 트라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시면은 요거 지금 평단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10%시니까 뭐 요거 물타기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우선은 만약에 견딜 수 있다면 15,200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를 이탈하면은 우선 단기 손절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손절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분야는 미국에서 너무나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15,200원 손절 라인 체크를 하시면서 이탈 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고요. 그래도 이 섹터는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회복의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만 차 지켜준다면 회복의 가능성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